변산해수욕장 해변은 땅이 절대 안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놀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또 암벽 안반이 있죠. 저런 식으로 저쪽에 해루질도 할 수 있나 봐요. 뭔가 있나 봐요. 사람들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반 넘어서 저 섬 같은 거 있죠. 저기가 하섬이야. 하섬 저 물이 쫙 빠진 바다 갈라지고 그런 데라고 하죠. 자, 아까 멀리서 본 바위 덩어리 한번 도착했습니다. 지형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벌써 사람들이 저기까지 들어갔어요. 이 뭐가 있어서 들어왔는지 한 바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물이 이렇게 바르게 나오네요.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해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있으면은. 이 지형은 생각보다 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돌과 바위가 있고요. 잘못 짚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문어랑 잉어를 사는 것 같아요. 아, 바지락이 잡히는구나. 바지락이 잡히네요, 여기가. 뭐 잡나 했더니, 바지락을 들고 있습니다. 바지락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홍합이 있네, 홍합. 홍합 친구들이 있네, 홍합 친구들. 홍합 친구들을 채취하는 것 같습니다. 홍합을 딸 수 있네요, 여기서. 생각보다 굵습니다. 근데, 이런,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네요, 껍데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오네요. 아, 이런 거를 채취가 할 수 있어요. 아, 보니까 구석구석 도덕도덕 붙어 있어요. 와, 이거. 와. 저 섬에는 가득합니다. 한가득 딸 수 있는 곳이 여기네요. 와. 큰 것들만 땀을 닦았습니다. 와, 여기가 붙어있는구나. 저기 붙어있는구나. 여기 잡으러 온 건 아니구나. 야. 얘가 여기 붙어있어요. 와, 뭘 많이 녹았나 봐요. 정도 딴 것 같은데 너무 많았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바닥 붙어 있는 보이시죠? 저희가 다 붙었습니다. 동네가 엄청. 자, 이제 물이 들어올 때가 돼서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자연산 홍합을 잡았는데 이걸 이제 한번 씻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씻고 몇 차례 해야 좋게. 하게 한 다음에 삶아 먹어야겠죠. 자, 여기서 물을 깨끗한 물을 받아서 부적거리면서 몇 차례 하면은 흙이 떨어져나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모래랑 그때부터 흙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차례 한 다음에 삶아서 까레 국물이랑 위에 있는 국물도 먹고 또 까먹고 이렇게 해볼게요. 물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자연산이라 좋긴 한데 모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모래보단 여기 껍질에 있는 부분을 따는 거 먹기 힘드네 자연산.
이렇게 물을 버리면 보이세요? 크기 요만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세 번째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몇 번 더 해야 하냐. 갑자기 먹기 싫어지네. 8번 시켰는데 계속 나와요.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삶아서 알이랑만 먹도록 할게요. 홍합이 이렇게 이쁘게 지금 익었습니다. 이거 쫙쫙 벌렸네요. 쫙쫙 벌렸어. 이거 보세요. 아까 씻을 때는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런 속살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이렇게. 와, 크죠? 자연산입니다. 와, 이렇게 이런 거 어디 못 구해요. 진짜 맛있어. 야, 이건. 야,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큽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자, 어때? 달고 맛있죠? 야, 아까 그 힘들었던 그게 다 사라지네.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삶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산화에서 달린 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기호에 따라서 그거를 떼서 손질할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드셔도 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잡은 홍합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어우, 맛있겠다. 좋다, 좋다. 안녕.